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뉴스 클래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의 강공을 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좀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보시죠.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한 대목인데. 네. 아침에 이제 조한 신문들을 보면은 뭐 예. 나라 경제가 어렵다, 뭐 기종 노조들 가라,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뭐 등등의 얘기도 많고. 아, 또,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사실 그 우리가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은 큰 이 트레일러라든지 또는 이 시멘트를 싣고 가는 위험한 차량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들도 위험하게 운전하셔서 운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돈을 조금 더 받아오면은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데 시간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좀 보장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렇죠. 것이죠. 일문절만. 그게 안전운임제예요. 그렇죠. 예, 그게 안전운임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초강경해요. 그렇죠? 저도 어제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업무 개시 명령을 조금 연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연기할 수도 있겠다. 협상을 좀 해보고. 예, 협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심지어는 윤 대통령이 2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에 무슨 말을 하냐면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강성 노조는 심각한 문제다. 뭐 강성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지. 심각한 문제 많죠. 물론 대한민국에. 강성, 죄송합니다. 강성 노조만 그러냐. 강성 대통령실은 더하죠, 사실은. 자, 그런데 왜 그런가 한번 짚어볼 때 보겠습니다. 잘은 네. 보시죠. 왜 윤 대통령이 왜 그러냐. 이 운수 노동자들에게 강하게 노느냐. 자, 첫 번째. 이 운수 이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윤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 좌파예요. 좌파입니다. 윤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 좌파입니다. 하여튼 네. 다시 말하면 좌파를 때리면 우파가 뭉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에요.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인식이 기본적인 이념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뭐냐면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예요. 자유시장 경제인데 자유시장 경제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아, 자유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아무튼 그러니까 예, 예. 뭐 자유 얘기하니까. 근데 이 운수 노동자들은 화물연대는 그런 자유 경제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요? 좌파니까. 좌파. 네. 좌파. 이 사람들이 무슨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아니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아마 인식을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때리면 때릴수록 자유시장 경제의 파이는 커진다고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정치적으로는 네. 지금 매주 주말마다 촛불연대, 촛불 시민들이 네. 많이 모이고 있어요. 네.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도 그들과 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에 예.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정치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촛불연대, 네. 촛불 시민들과 결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세를 펴볼 경우에는 사실은 코너에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막판에 어떤 협상이라든지 하면 다행이고 안 해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차단시킨다. 또 하나가 지금 윤 대통령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보면은 MBC 사태라든지 예. 또 이태원 참사라든지 예. 또 지금 이상민 퇴진론 등등에서 상당히 지금 모든 게 다 수세 국면이에요. 네. 뭐 치고 나갈 게 별로 없어요. 법치면 좋은데 치고 나갈 게 없어. 별로 수세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그래도 이거를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 마침 좌파가 자유시장 이제 적들이 파업을 하네. 이것들 하면서 치고 나갈 경우에는 전국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른바 국면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라는 걸 생각하고 있겠지.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경하게 이번에 화물연대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 활동해 가지고 나온 거죠.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좌파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분명하게 해야죠. 아니, 좌파만 어떻고 우파만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정당한 그렇죠. 업무를 정당하게 기본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권 행사하는 것이 좌파 우파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윤석열은 좌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노총이니까. 민주노총은 좌파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것이고. 아, 산하에 있는 거죠. 이들이 민주노총 산하 한국 금속노동연맹 네. 산하에 있는 것이고. 이들이 무슨 요구를 하는가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들이 안전운임제 그걸 확대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품목도 좀 확대를 하고. 그래서 그 혜택이 결국은 국민에게 갈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인데 이것을 무슨 뭐 국가 경제를 무슨 뭐 산업을 초토화한다? 좌파란 얘기는 안 했어야지. 네. 예, 좌파는 근거가 없으니까. 네. 무슨 근거가 있어요? 이들이 뭐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했어요. 뭐 사회주의 정당에 가입했어요. 좌파는 근거 없죠. 윤 대통령 외에 이번에 금속노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화물연대 비판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면은 좌파몰이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네? 좌파몰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노총이 왜 좌파예요? 전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좀 강경한 투쟁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있는 공장 노동자들이 좀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 안 했다. 뭐 그런 비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민노총이 무슨 좌파예요? 그건 합리적 비판이고 오히려.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과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잘못 보고 있는 거지. 좌파고 좀 종북 주사파까지 말 안 나오는 건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 얘기도 앞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좌파면 좌파에 대한 근거를 좀 대라 이거예요. 네. 민노총이 무슨 좌파예요? 네. 네. 그 노총하고 민노총하고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죠? 상당히 투쟁적으로 풀어가는 방식과 노총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뭐랄까 대화라든가 협상을 먼저 내고 그거 안 되면 이제 투쟁으로 나가는 것이죠. 뭐 그 투쟁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뭐 좌파다 우파다 한다는 것은 나는 그들이 그렇게 뭐 얘기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데. 아주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노사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왜냐하면은 이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몇 명 잡아놓은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거는 국가의 기관에 대한 문제고 국가 산업에 대한 문제거든요. 거기 일하는 분들 아니에요, 다. 현장에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국민 경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두드려 패, 그냥 그러니까. 잡아놓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래 가보자 윤석열 우리도 가보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모아지면 어느 정도 네. 지지율도 좀 올라가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지 않을지를 모르겠으나 참 그러면 나 진짜 나쁜 그러니까 노동 문제에 대한 아주 아까 말씀하신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마저도 이념적으로 우리 편, 적편을 칼라치기하고 그 칼라치기할 때 제일 좋은 것이 이제 좌파 우파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런 좌파 노동 세력을 척결했다. 자 국민 여러분 지지율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와 동시에 이렇게 계속 몰아치면은 국민들도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동시에 우리가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공세 국민으로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여러 차례 봤잖아요. 실제로 기층 노동 세력과 이렇게. 지금 노동세력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안 들어주고 강경하게 탄압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대부분 다 여권 내에 다른 사람, 이 빈문성이가 이런 역할을 잘했는데 네. 타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국회하고 타협하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예 그 국민의힘 사람들 그냥 몰아쳐요. 그냥 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심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인터넷 댓글 김기현님 뭐라 그랬더라? 뭐 민노총을 해체하라 뭐라고 했어? 김기현 있습니다. 정리하는데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딱 이 좌파 프리마입니까?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물음표 난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민노총을 해체해서 세상을 살리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국민의힘을 해체해서 세상을 그러니까 살리자. 그러니까 완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지금의 화물연대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코너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알겠습니다. 예. 국민을 전환시킬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자. 그래서 초강성 모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민노총을 해체해서 세상을 살리자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해체해서 정치를 살리자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국민의힘 맨날 하는 일이 맨 윤석열 대통령 그냥 잘했다고 충성서양만 하고 따라하기만 하고 말이야. 네. 정당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정당이 해야 될 일이 뭐야. 이럴 때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과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만나서 이 문제 어떤 게 있는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여권 여당의 역할이거든요. 정당에. 근데 이들은 하는 일은 그냥 한남동 간자 가서 뭐 맥주에다 땅콩을 얻어 먹었다 그러는가? 대통령하고 같이
이마 한 몸이 돼버린 거거든요. 입법부라든지 국회의 기능, 정치의 역할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보고 대통령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과거 박근혜 때는 그래도 뭐 김무성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 노동 현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중재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 아예. 없어 그냥. 돌격대야 그냥. 윤석열의 돌격대. 그렇죠. 돌격대. 사회가 어떻게 가겠어요. 네. 중재하고 타협하고 해서 이들의 생존권 문제가 문제를 그러면 우리 사회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일 건가를 협상을 해서 이전까지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추후에 또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돼. 그 원희룡인가 그 양반은 진짜 뭐 아주 그냥 신났어. 원희룡.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협상에 대해서 뭐 역할 박히다. 지금 국토부는 그래서 사실상 이번 파업에 대한 강성 모드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은 그러면 어디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념, 경제, 정치, 전략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 이거는 일종의 남는 셈법이다.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초강성으로 나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못할 화물연대가 조직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네. 그리고 지하철 노조에서 또 철도 노조에서 연쇄 파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윤석열 정권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노동자 문제 감당 못할 겁니다.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그래요. 화물연대가. 예, 예,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법률적으로 따져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화물 노동자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예요. 네. 개인 사업자들한테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아마 법적으로 앞으로 한번 따져볼 건데. 네, 이제 좀 이제 장현주 변호사님. 아, 그렇습니까? 네. 아주 좋은 주제가 될 것 예.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차기당 대표 윤석열에게 물어봐 이 주제를 갖고 나오셨는데. 네. 예. 자, 이것도 최근에 이것도 많은 언론에서는 제대로 좀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자, 지금 앞서 우리가 화물연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이 화물연대 강의자들 해요. 당연하죠. 예. 대통령 간절히 와라. 예, 거기 와서. 무슨 뭐 강승규인가? 네. 뭐 사회 무슨 소통수석인가 뭐 있잖아요. 예, 예, 예. 불러서 와서 국회, 새로 오픈됐으니까 와서 국회가 꼭 웃기고 있네 뭐 그런 얘기. 그럼 정치권이 안 되면 이거 와라. 뭐를 원하냐 한번 얘기해봐라. 당연하죠. 다 뛰어다녔어요. 여태까지 다. 그리고 또 예산의 문제가 제가 어려우면은 야당 대표님들 좀 오세요. 그렇죠. 내가 와서 정말로 두손 모아서 빌겠다. 한번 얘기해보자. 네. 등등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 아, 내가 또 그렇게 하겠어. 당연히. 대통령 관제에서 일반 사람 가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누구를 불렀느냐? 네. 친윤 4인방을 불렀어요. 하필 이 타이밍에. 네. 친윤 4인방. 권성동, 장재원, 이철규, 윤한홍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네. 사람입니다. 4명.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이른바 친윤 4인방을 불러서 뭐 얘기를 안 했겠죠. 무슨 얘기 나오는지는 네. 안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뒤 25일 날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뭐 그 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등 만났습니다. 네. 자, 왜 만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노조를 만난 것도 아니고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나가서 무슨 뭐 이태원 참사 고생하자는 소방관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친윤 4인방에다가 4명 부부 동반으로 좀 특이하죠? 밤 10시까지 이거 했다고. 네. 마치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난 다음 이틀 뒤에 지도를 불렀어. 왜 했을까? 이걸 보도한 언론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년 초에 전당대회. 당대표. 저는 이거 이해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다음 당대표예요. 정치적으로 이거 명확하다고 봅니다. 친윤 정당을 확실하게 만들어. 바로 그거거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통령 5년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촛불도 중요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촛불은 외부고 내부적으로 볼 때는 다음 총선이에요. 총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국민의힘이 이기면. 아니 야당이 이기면은 국민의힘이 져버리면은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기면은 기세 회생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총선이 제일 중요한데 다음 총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당대표를 자신이 믿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돼요. 공천을 줘야 되니까. 공천을 줘야 되니까. 당대표가. 짓돌 많이들 다 공천 줘야 그러니까. 돼. 그러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니까 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 못 해요.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이러면 저러면 하는 순간에 그거는 선거 문제와 할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핵심에서 불러가지고
부부 동반 술 한잔 하자. 부부 동반 자투시 만나는데 무슨 말 할 거예요? 비공개인데 만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저기 부부 동반이니까 김건희 씨도 참석했겠네. 확인이 안 됐습니다. 갔겠죠, 그죠? 참석했기도 다 부부 동반인데 윤석열 호남이가 아니잖아요. 갔겠죠, 그죠? 부부 동반 김건희 씨가 있었겠지. 아주 민감한 얘기를 하는 것을 물타기 하는. 그죠? 민감한 얘기를 하는 걸 부탁해, 부부 동반. 그냥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입조식, 우리 그냥 아주 집들이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걸 말입니다.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이 친윤한테 아마 내년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좋은지 밑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명만 하러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네 명이 들어갔으면 참 좋은데 제가 안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철수는 아웃된 것 같고 이미. 안철수도 아웃됐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아웃될 것 같고 누가 있어?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글쎄요. 한동훈 얘기도 나오던데? 한동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동훈 전 가능성이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예. 안철수는 왜 그거 쫓아가고 아웃돼갖고 뭐해요 그 사람인지?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아니니까 원고에 나와 있어갖고 네네네네. 자 그런데 네. 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왜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할까는 네. 결국은 다음 총선에서 친윤계 인사들을 대거 국회에 네. 내보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를 자기가 미는 사람으로 해야 될 텐데 뭔가 교통정리를 하자 친윤계 네 명을 불러서 얘기를 한 것이고 네 명만 부르면 좀 이상하니까 부부 동반을 해가지고 물타기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당 지도부가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부도 한번 오세요. 해가지고 이틀 뒤에 뭐 정리석 등등 해가지고 불러서 만찬을 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대통령 권력을 먹기 위해서 검찰 총장 출신, 검사 출신을 싹 갖다 앉혀서 대통령 권력 장악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나머지 이해관계를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이 보니까 검찰들이 다 들어오고 또 이제 뭐 윤핵관이라고 해서 최측근만 들어오고 또 고등학교 동창 무슨 뭐 대학 동창만 쫙 퍼진해 버리니까 실제로 원래 본래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려고 후보로 앉혔다가는 자기네 계획은 빠그러진 거지 이제. 네. 그냥 뭐 주호영은 내 대표나 뭐 나경원이나 이제 말 잘 듣는 순한 양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네. 현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윤석열이라는 인물 후보가 없으니까 네. 앉혀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겼어 하여튼 간에 이겼더니 그 공은 다 윤석열 쪽으로 다 가버리라는 네, 그리고 그 뒤에 네. 김건희라는 사람이 딱 있는 또, 네. 이렇게 가버려갖고 참 많이 아쉽겠어요. 근데 아쉬울 거 없어요. 순한 양만 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냥. 바로 그대로 방금 유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 어떻게 할까요? 아 다음 총선에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네. 엉뚱한 말 하면 안 되겠네. 네. 친윤 네 명 줄 서야 되겠네. 그분들 누구 당대표를 지지하지? 오케이, 저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 윤구미 의원이라는 분이 윤상현 나온다 그러셨어요. 윤상현.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한동훈이냐, 윤상현이냐. 둘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상현도 지금 김건희 씨하고 아주 친하잖아요. 윤상현도 아름다운 뭐 외모 저쪽 얘기 뭐 그런 방어막이 치는 거고 방어막이 치는 건데 지금 기존의 친윤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간단치가 않아요. 친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 친윤이 아니라 새로운 신윤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 신윤 중에서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동훈한테는 아마 밀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